안녕하세요. 차홍입니다. 네. 오늘은 아주 쉬운 포니테일 다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이걸 왜 찍었냐면, 많은 분들이 머리를 묶고 나서 이 뒤에 다발을 많이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. 근데 이 다발이 지금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예쁘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머리를 감은 지가 조금 된 상태라면 이렇게 분무를 해주세요. 머리를 좀 분무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픽스 볼륨 스프레이인데 약간 볼륨 미스트를 전체적으로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 볼륨 미스트를 조금 돌려가면서 뿌려주시고요. 뿌리고 나서 지금 브러쉬인데요. 브러쉬로 다발을 한번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말려주세요. 돌리면서 말리다가 마지막은 다발은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요. 이 부분은 이렇게 끝부분만 이렇게 내 손에다 넣어놓고요. 이렇게 바람을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쑥 잡아서 약간 식히는 거예요. 통통통통 통통통통 이렇게 해주시고 딱 두시면, 그리고 나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머리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포니테일 다발로 완성이 돼요. 그리고 나서 볼륨이 필요하시다면 또 마무리 스프레이로 다발 부분에 볼륨을 조금만 주시면 이렇게 정돈돼 막 이렇게 자다가 나온 느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 관리된 다발처럼 보이고, 아 다발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? 네, 이렇게 다 머리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묶은 상태에서 돌려 말리기 이렇게 해서 다발을 한번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좋아요, 구독은